지금 제 차가 지금 상태가 여기 막사이나 있죠. 아,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신고를 해가지고 범퍼를 또 중고 폐차장 가가지고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범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을 찍을 겸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또 켰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장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자, 사실상 여기서도 뭐 꼴리지 않는 비주얼이죠. X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나 크네. 너무 큰데 이거? 들어가려나? A few moments later. 과장 너 찍었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째 저 어떻게 이게 씨 사람들이 또 불편한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 하겠네. 혹시 알 수 있나요? 예. 네. 비정상 치시면은 이 무슨 2만 명이나 넘으시네요. 네. 이렇게 야. 역시 과학 오기는 뭐. 예. 어 아시네요. 아, 한번 네. 저도 한번 계속 볼게요. 재밌겠네요. 이거 붙이신 거 아니죠, 일부러? 예. 네, 그 원래 여기 있었는데 네. 어,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다 붙이면은 좀 진짜 그냥 끼우시네, 진짜. 예. 네, 원래 그 맞지도 않는 건데 이거. 아,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어떻게 가냐? 너무 웃기네, 이거. 아, 이거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아니 너무 웃기네 이거 그냥. 아무튼 일단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수리비야 어디. 긁었네요. 괜찮아? 래핑할 거니까. 진짜 택부차 같다 이제 보니까. 돌고 돌아 택시구나. 튜닝의 끝은 순정. 주황색 래핑 해버려? 밤에 이러고 돌아다니면 다 손 흔들겠는데? 이거? 닦게요? 어, 안 닦아주셔도 돼요. 왜? 너 차야? 아 너무 잘 닦이는데? 그러니까 이질감 들면서 영상 속에서는 개 이쁘게 나오거든? 봐봐. 그지? 이만 이렇게 되고 주황색 락 하자 잡고 락도 하자. 야 500을 팔고 200을 팔게 되겠구만.